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들이 정부가 사태 해결에 나서지 않으면 다음 주에 일제히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빅5 병원들과도 연대할 방침이어서 교수들의 집단 이탈이 현실화할 경우 의료 대란이 확산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흰색 가운을 입은 의사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한자리에 모여 긴급 총회를 하는 것입니다. 2시간 반 정도 이어진 회의 결과 교수 전원이 다음 주 월요일에 사직서를 내는데 의견이 모였습니다. 일주일 유예 기간을 둔 건데 이 기간에 정부가 이번 사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정부가 사태 해결에 진정성 있는 합리적인 방안 도출에 나서지 않을 경우 3월 18일 기점으로 서울대 교수들은 사직서 제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빅5 가운데 다른 병원 교수들과도 공감대가 쌓인 만큼 이런 결정은 더 확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국내 최대 병원인 서울 아산병원 등에서 근무하는 울산의대 교수 비대위는 자발적인 사직서 제출에 합의했습니다. 삼성서울병원의 성균관 의대와 세브란스병원의 연세의대 교수들도 이번 주 회의를 열 예정인데 이 같은 움직임에 동참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대병원 교수들 역시 사직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 움직임은 갈수록 확산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촉도 없는 대화에 나서지 않고 전공에 대한 사법 처리와 대량 학생 휴학이나 유급이 도래된다면 어쩔 수 없이 우리 의과대학 교수들이 사직할 수밖에 없음을 경고합니다. 지난주 한 차례 모임을 한 전국 30여 개 의대 교수 대표들은 이번 주 다시 모여 추가 대응 방향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의대 교수들은 의대 증원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자고 요구하지만 정부는 2천 명 증원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과 의대생에 대한 유급이 현실화하면 교수들 역시 집단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의대 교수들의 집단행동이 현실화하느냐에 따라 의료 공백 사태의 향방이 결정될 전망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